안녕하세요. 저는 경남 밀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신당을 꾸려가고 있는 제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스무 살이면 대학 들어갔죠? 그죠. 내년에 이제 21가 되죠. 아, 21가 된다 그죠. 신사생이 좀 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활해요. 생각이 빠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유분방해요. 좋게 보면 그래요. 그래서 내년에 신사생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그러니까 마음도 들쑥날쑥 들쑥날쑥. 네. 그러니 아, 주변 변화도 좀. 변화가 많이 생기는. 그 마음을 조금 다 잡아야 되겠죠. 좀 변화가 주변에 있으니.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한테 뭔가를 권유하는 것도 많을 거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. 네. 그걸 해야 될까요? 하지 말아야 될까요? 그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해야죠. 그죠. 맞아요. 네. 물어봐야죠. 그죠. 21살이라고 다 할 순 없고, 21살 그거 다 들고 뛰는 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그니까, 그거는 또 자기에 맞춰서 또 점을 봐야 돼요. 그죠. 근데 신사생이 내년에는 좋게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다. 그러면. 그죠. 깔끔하게 정리해서. 좋은 쪽으로 기회가. 기회가 여러 방면에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, 네. 기회는 어쨌든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법이니까 잘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좋게 갈 거고 별로 되게 준비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그저 그런 애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32, 올해 32이고 내년에 33이 되죠? 기사생, 연애, 결혼, 인연, 쉽게 말하면 인연이에요. 네. 32, 33쯤 되면 이제 시집장가 갈 때가 됐죠. 네. 요새 트렌드도 더 늦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이게 인연이 많이 들어오는데 남자로 치면은 여자가 많이 붙고 여자로 치면 이제 남자가 많이 붙는 거고 이제 연인이다 그러면 결혼을 할까 말까 이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혼사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될 시기일 것 같은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제 혼사 빼고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 빼고 남자랑 여자랑 둘 다 이게 너무 심하게 치우칠 수도 있겠다. 여자 너무 많이 붓고 남자 너무 많이 붓고 머리 터지는 거지 이러면 바람을 피는 바람까지는 아니고 엔조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. 남녀가 많이 꼬이는 해가 될 거다. 그 중에서 내 인연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대신 이제 진짜 진중한 마음이 갈 때는 전화하세요. 다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올해 44이고 내년에 45이 되시는 분들이죠? 의외로 이게 아까 소띠보다는 45이 좀 별로네요. 답답해요.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막히고 좀 답답하다. 일이 잘 안 풀린다. 앞에 우리 20살 뱀띠는 기회가 많이 와서 막 바쁘다 그랬잖아요. 근데 45살에 정사생의 뱀띠는 하던 일이 자꾸 막힌다. 그러니까는 이게 가정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하시던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도 조금 일이 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. 융통이 안 된다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66 이제 67이 되시죠? 내년에. 개사생. 쏘쏘. 쏘쏘? 아, 무난해요? 무난해요. 아, 진짜요? 똑같이 집에 있는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프셨던 분들은 그대로 내일이 돼도 또 아파요. 약을 계속 드시면서.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 나가가지고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 이게 큰 본인들이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어디가 크게 아프실 겁니다.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없어 보이고 그냥 이쯤 되면 건강을 조금 이제 그래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꾸준한 것만이 답일 것 같아요. 꾸준한 것만이. 키워드는 꾸준함. 크게 내가 뭘 운동을 해보겠다, 막 건강해질 거라고 운동을 하러 나갔다 그러시지 말고, 그러니까 잠깐 앞에도 말했죠. 내가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흘러갈 건데 내가 꼭 저질러서 사고가 나든지 다치든지 아프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뱀띠 분들 중에 그래도 운세가 제일 좋은 나이는 20살인가요? 그죠. 내년에 뱀띠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. 생기는데 이게 기회냐 아니면은 문이 닫히느냐
그 차이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뱀띠가 내년에 그렇게 막 좋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